자, 8번 유형은 뭡니까? 밑과 지수에 둘다 로그가 들어간 거.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했죠? 자, 수업 시간에 맨날 했죠? 로그에 취하는 밤이에요. 자, 어떻게? 어떻게? 양쪽에 로그를 취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밑에도 x 있고 지수에도 x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우리가 로그를 취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했는데, 자, 로그 x의 밑이 지금 보니까 위에 10이야, 10. 그래서 나는 밑을 10으로 취해줄 겁니다. 만약에 2였으면 밑을 2로 취해줬겠죠? 자, 그러면 10으로 취해보시면, 자, 로그 x의 로그 x제곱 빼기 로그 x, 로그 만분의 x의 6제곱이 0이래요. 자,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로그 x를 앞으로 빼주면 로그 x 곱하기 로그 x 빼기. 자, 얘는요. 로그 x의 6제곱이니까 6 로그 x가 될 테고 빼기 로그 만이니까 얼마가 돼요? 로그 만은 10의 4제곱 4가 되겠죠. 아하. 자, 로그 x를 t로 치환하시면요.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4가 0이죠. 자, 여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럼 두 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4네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난 치환한 거잖아. 그쵸? 여기에 엄연한 두 근은 로그 알파랑 로그 베타야. 됐습니까? 즉,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가 6인 거고, 로그 알파 곱하기 로그 베타가 4인 거예요. 자, 이걸 주의해 주셔야죠. 됐습니까? 자, 치환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치환하기 전에 여기 자리에다 넣어줘야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가 6인데,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를 고치시면 로그 알파 베타가 6인 거죠. 자, 그러면 알파 베타 값은 얼마입니까? 알파 베타 값은 10의 6제곱이 되겠네요. 얼마야? 1, 10, 100, 1000, 만, 10만. 10만이라는 숫자가 되죠? 자, 됐습니까? 네, 그러면, 아, 10만 아니군요. 둘, 셋, 넷, 다, 여. 그치? 그럼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만이죠, 100만. 자, 그래서 우리가 100만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자,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우리가 양쪽에 똑같이 로그를 취해서 계산을 한다. 치환하기 전에. 자, 만약에 없으면 그냥 바로 치환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 유형 다 풀어보도록 합시다.